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은 처음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다들 눈치를 봅니다. 모난정이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난정이 되는 경우에 지불해야 될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들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필사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과 정의만큼 위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억누르기 힘든 한계사항이라는 것이 있게 말입니다. 도저히 사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물이 급속히 불어나서 강둑이 터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외견으로 볼 때 견고하게 보이는 권력이라도 튼튼하게 보이는 강둑도 압력이 급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높아지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사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4.15 부정선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렇게 거칠고 야만적인 조작이 있었고 국민들을 모두 핫바지로 여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분노와 한탄입니다. 둑이 터지기 시작하면 침묵을 지키는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마치 용암이 분출되듯이 사실과 진실을 말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언론은 언론의 속성 자체가 하이에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 둘 언급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치 둑이 터지는 듯이 언론에 달라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론의 동향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일부 제목만 하더라도 7월 11일 날 미주중앙일보가 4.15 총선 투표지 엉터리 직인 추가 감정 신청이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7월 13일에는 디지털 타임스가 부정선거 논란 사실과 증거만이 말한다. 아주 유의미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7월 16일 날 미주중앙일보가 인주 없는데 뭉개진 직인 불가능 4.15 부정선거 의혹 새 국면에 들어가다. 7월 18일 미주중앙일보가 재외국민투표도 조작 의혹. 7월 19일 경상매일신문이 신훈식의 교육당상 선거무효소송 재판 시간을 늦추는 이유는 마침내 7월 20일 날 스카이데일리는 4.15 총선 재검표에서 드러난 부정증거 9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메이저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들이 점점 둑이 터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뉴스는 지금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렵게 만들어두었습니다. 5만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하더라도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직접 방문하더라도 어디에 그 기사를 숨겨두었는지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 관련 문자 정보나 영상 정보, 유튜브 정보 등을 유통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가 밝혀지는 경우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정보 유통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부분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스카이데일리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진행된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기가 차다. 1960년 3.15 부정선거 파문으로 186명이 죽었고 1,500여 명이 다쳤고 4.15 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까지 하야시킨 나라에서 60년 만에 부정선거가 다시 자행되었다니 의안이 방방할 뿐이다. 하지만 대법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참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9가지 부정선거 증거가 밝혀졌다. 첫째, 배춧잎 투표지, 흰색과 연두색이 섞임. 둘째, 짜투리 날개가 붙은 투표지, 연면 절단 흔적. 셋째, 지역구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투표지. 여기서 인쇄된 사전 투표지입니다.
넷째, 두세 장 붙어 있는 투표지. 다섯째, 접착제 본드가 묻은 투표지. 여섯째, 접착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 일곱째,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여덟째, 신권과 같이 접히지 않는 투표지. 아홉째, 인주가 뭉개져 알아볼 수 없는 일장기 도장들이 포착됐다. 여러분께서는 스카이데일리가 20일날 보도한 기사 내용을 지금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15 총선에서 재검표에서 드러난 부정증거 9가지입니다. 계속됩니다. 특히 선거 당일 한 장씩 엡손 프린트로 출력되었어야 될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된 것으로 보여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여러분, 이런 스카이데일리의 그 사설에다가 조금 더 해설을 더하게 되면 이번 4.15 총선 인천연수구월 민경욱 전 의원의 재검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인쇄된 상태로 투표함에 투입된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소개드렸던 9가지 외에 약 4만여 장의 12만 장 가운데 4만여 장의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그것은 가짜 사전투표입니다.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투표진들입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육안감식한 인쇄 전문가들은 루페로 불리는 확대갱으로 망점만 확인하면 인쇄 망점만 확인하면 금세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가짜 투표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심지어 유권자의 기표 도장까지 인쇄한 것으로 의심이 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로 입증되면 부정선거로 확정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근거가 나왔으니 속칭 빼박 증거가 된 셈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소송 쟁점인 투표지의 무결성,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의 분류 시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 원본과 보관된 투표지와의 동일성 및 보관된 투표지의 적법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투표 당일 생성된 이미지 원본 파일을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하고 사본을 제시한 점이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현장 촬영을 금지했다. 선거관리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개표기에 대한 디지털 검정도 일체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인 명부 제출 및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해독 요구마저 배척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유리하게 검증을 실시했다. 피해자 중심이란 재판의 기본을 어긴 것이다. 대법원은 진실을 적확히 찾아내서 정의롭게 판결해야 될 것이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여기까지가 문정권이 절대적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9가지 증거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스카이데일리가 사설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스카이데일리를 직접 방문하더라도 제가 한 32분 정도를 뒤졌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보 유통을 철저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정권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부정선거의 사실을 오랫동안 감추기가 힘들 겁니다. 이미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강둑이 터질 듯한 그런 현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대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은폐 노력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의 감각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감각은 드디어 강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사실과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4.15 선거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고 향후의 지방선거와 문 대통령의 권력의 기반이 됐던 그런 대선의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지난 70년간 힘들어 만들어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토대를 586 정치인으로 중심한 일군의 정치 세력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반역죄에 해당하고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